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헬스장에 정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정 선생님. 정 선생님. 마지막. 오, 선생님. 마지막.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아. 잠깐만요. 마지막 세트였어. 예. 네. 아. 혹시 그 16년 동안 네. 헬스장에서 사셨다는 정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방송국 맞으시죠?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네.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네. 불 좀 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친절하게 불을 켜주시는 정 선생님. 별 건 없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16년 동안 지금 한 곳에서만 살고 있는 제 집이고요. 소소하게 제 그냥 운동장처럼 지내고 제 집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 뭐 여기에서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나요? 먼저 침실부터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뭐 사실 침실이 가장 좀 심플하고 가장 아늑한 곳으로 제가 좀 꾸며놨는데 네. 침실로 가는 거 맞죠 지금? 네 여기가 이제 제 침실입니다. 침실이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들어서 고정을 시키고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문을 여신 건가요? 아 처음 보시구나. 네. 보통 이제 많이 뭐 미닫이 문, 여닫이 문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저는 위아래 문으로 바뀌어서 여기가 이제 제 침실입니다. 오. 지금 항상 이렇게 네. 잠금을 철저히 하시네요. 좀 궁금한 게 네. 저 뒤쪽에 보니까 약간 커튼이 쳐져 있는데 아 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지 뭐 보통 이제 집에 가면 다들 이런 게 하나씩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TV 같은 걸 보고 좀 네. 꾸며봤는데 네. 아 인테리어를 신경 쓰니까 네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봐도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돼 있구나. 옷을 갈아입고 해도 불편하지 않겠네요. 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네. 드레스룸이 좀 뚫려 있네요. 그 인스타 감성 제가 또 인스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인스타를 좋아하신다는 정 선생님. 하루를 좀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일어나면 이제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네. 단백질을 오래 섭취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빨리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혹시 식사는 어떤 걸로 드시나요? 요즘에는 제가 조금 계란을 키워서 직접 먹고 있어요. 선생님 잠시만요. 계란을 키우신다고요? 그쵸. 보통 유기농이 몸에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유기농으로 직접 계란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이번에 닭장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이제 닭장까지는 아니고요. 네. 닭장과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좀 꾸며서 예? 계란을 직접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계란. 여기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신선한 계란을 항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가 부화를 하지 않을까 해서 부화를 하게 된다면 닭가슴살까지 제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활을 한 적이 있나요? 식사는 계란만 드시는 건가요? 제가 또 이제 계란이 단백질과 지방밖에 없기 때문에 또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고구마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신다고요? 네, 고구마도 직접 다 저는 뭐든지 다 직접 궁금하네요. 어떤지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고구마도 한번 또 채취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직접 키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여기 고구마 키운 데가 있나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오늘 고구마가 싱싱하게 하나가 잘 자랐네요. 잠시만요. 네.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빼면 다음 날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가져갑니다. 네, 밥 먹으러 가볼까요? 네. 이게 이렇게 뚝
보조 있어야 되는데 항상. 식사 전 인스타 촬영을 하는 정 선생님의 모습이다. 혹시 계란 하나? 아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좀 가끔 지인들한테 드리긴 하는데. 아니요.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아침 식사를 하시는 정 선생님. 아마 직접 키운 계란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식사 다 끝났습니다. 네, 다음 일정은? 아, 이제 바로 이제 오전엔 소근육 운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지금 혹시 방금 웃음이 좀 터지신 것 같은데? 운동할 때 웃으면 안 됩니다. 네. 운동을 벌써 한 2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더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운동을 보통 마치면 바로 이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낮잠을 조금 자고 오겠습니다. 네, 뭐 주무시는 동안 저 옆에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뭐 네. 편히 뭐 주무시던. 아 예. 여기 사실 조금 빈 방이 많거든요. 어디 방이 또 있나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다 여기 지금 101호, 102호, 103호. 아 저 여기가 102호? 네. 103호. 네, 103호고 제가 104호 입주민이거든요. 문을 또 여시네요. 오후에 있을 가슴 운동에 대비해서 꿈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정 선생님의 모습이다. 선생님! 선생님! 네!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방금 이상한 소리가 좀 나서. 제 알람 소리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뭐 이런 각성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또 문을 닫으시는 거네요? 네. 네. 오후에는 또 이제 제가 간간이 조금 해외로 여행을 잠시 갔다 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서 16년 동안 살았다고 오셨는데 해외 여행을 가신다고요? 다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지 정해놓으셨나요? 아니면 이제 좀 그날 따라 다르게 갈 수 있는데요. 해외 여행을 즉흥적으로 가신다? 네네네. 한 4km 정도. 잠시만요. 너무 가볍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해외여행 가는데 담배를 가져가신다고요? 그렇죠. 왜... 근육... 해외여행에 덤벨이라니 조금은 의아한데요? 갔다 올게. 잠시만요, 인사를 하신 건가요? 그럼요. 선생님 이제 해외여행 가고 계신 거 맞죠? 네, 따라오십시오. 네. 여기 나가는 길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길. 고구마는 아직은 안 자라고 있네요? 고구마가 밤에 먹으면 이제 급격하게 된다. 야행성이구나. 선생님 근데 해외여행 가신다더니 갑자기 왜 런닝머신 위로 올라가시는 거죠? 네, 이게 제가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캐나다 가볼까요? 네, 캐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이런 식으로? 네. 가시나요? 네. 이상한가요? 출발했습니다. 와. 지진님. 예. 예, 저 갔다 왔습니다. 벌써 여행 다녀오셨어요? 네네네. 캐나다 다녀오셨니? 네네네. 뭐 보신 거 있나요? 그쵸, 강과 자연. 피디님 아까 저한테 인터뷰 같은 거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저기 위쪽에 107호로 갈까요? 107호로 갈까요? 네. 사실 107호가 좀 제가 안 좋아하는 곳이긴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7호 사시는 분이 데드리프트를 저보다 조금 더 잘하셨거든요. 왜 하셨는지?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쇠가 조금 더 저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다른 분들,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좀 사시는데. 그런 감정이 없어진 지 오래고요. 정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아, 제 목표요? 제 목표는 아, 네. 아, 저 지금 이제 오후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알람이 울렸잖아요. 가보십시오, 빨리. 아, 선생님, 인터뷰를 마무리 해주시고 가시는데. 아, 선생님, 죄송한데 예. 제가 메인 운동할 때는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가십시오. 선생님, 어, 그 계란 조심하시고. 어, 계란, 계란, 계란. 들어가십시오. 네. 정 선생님 덕분에 시간을 날려먹은 이웃을 만나다였습니다.